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 TV. 23살 범띠는 아직 이제 남녀 관계 애인을 많이 사귀고 뭐 연애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을 때죠. 또 여행을 간다든지. 그런데 이제 이 연애사에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. 너무 믿지 마시고 차근차근 신중하게 지켜보고 이렇게 연애를 한다든지 친구들 간에 이렇게 다툼, 시비 이런 것들도 좀 조심하시고 여행 가는 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. 갈 때 항상 물가도 조심하시고 음주과물을 너무 무리하게 한다든지 젊은 혈기에 이런 거 조심하시면 되겠고 올해 이제 범띠가 가는 거하고 똑같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이에요. 움직이는 거 내가 뭔가를 새롭게 도전을 하는 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. 사업을 뭐 조그맣게 해서 간다든지 괜찮아요. 그런데 항상 좋은 게 있으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나쁜 게 있죠. 구설이라든가 뭐 시비 또 내가 인간으로 노력해서 안 되면 그때는 천궁사 해원보살 전화주세요. 제가 또 부족으로도 또 대체하는 방법도 있고 또 가는 방법이 있어요. 우리가 이제 보통 일곱수가 올해 들어서는 좀 안 좋다 그래요. 일곱 이 갑자가 들어가는 이 띠들이 뭐 안 좋다 하는데 이 범띠는 조금 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. 사업을 한다든지 뭐 직장이라든지 뭐 변화 승진도 할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고 괜찮아요. 이 59살 범띠는 조금 그래도 아홉수가 들어왔잖아요. 그래서 조금 조심은 하셔야 돼요. 그리고 이제 부부간에 애인을 또 많이 두는 이혼을 하고 또 새로 만나 재혼을 하고 이런 분들도 많아요. 그래서 남녀간의 문제 이런 것만 조금 조심하면 무난하게 잘 넘어갈 수도 있겠고요.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 범띠들은 경자년에 보면은 금전운도 괜찮고 연애운이 연애운은 다 남녀지간의 문제잖아요. 그게 조금 안 좋아요. 그리고 뭐 사업이라든가 뭐 움직이고 변하고 시작하는 거라든가 이런 건 괜찮아요. 제일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건강, 남녀간의 문제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뭐 20년도에 잘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.